충청남도 아산시의 한 소방서. 장례센터 교대 점검 실시하겠습니다. 교대 점검 실시! 실시! 김석희 소방서의 첫 일과는 야간 근무자와 인수인계를 하는 교대 점검인데요. 소방차 김석희, 모든 장비 이상 없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소방서 특성상 전 근무 시간에 사용된 차량과 장비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네, 여기는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 차량 두 대와 구급 차량 한 대가 있는 작은 119 안전센터인데요. 2019년에 배방읍 아산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서 개청을 하게 된 곳입니다. 관할 지역이 넓어지면서 소방 인력이 부족해 추가 개청된 장제 119 안전센터. 응급 상황 시 기동성이 확보되어 재난 예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신고를 받자마자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발하는 소방대원들. 집중 화재가 났다고 해서 출동하는 중입니다. 다행히 큰 피해 없이 화재 진압에 성공. 골든타임 확보로 배방읍 약 3만여 명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험에 처한 분들에게는 저희가 유일한 희망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의 꿈과 희망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파이팅! 복권 발행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사업 등 복지사업과 공익사업에 사용됩니다.